자, 오늘 이제 오전에 얘기 드렸던 거 한번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전에 우리 지도에 대해서 봤고요. 구글 아트앤컬처에 대해서 봤고,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봤고, 그 다음에 멀리 캐나다에서 구글 얼스 안에 숨어있는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도 이제 봤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마 다들 교실에 벽에 붙어있던 거 기억, 지금 요즘도 붙어있나요 혹시? 아, 그렇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지도, 거대한 이 전도가 붙어있는데, 이 지도 안에는 사실 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정말 무한한 정보와 국기 정보는 아까 얘기한 구글 어스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딱 하나가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 있는데, 지도 정보 관련된 거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등고선? 등고선도 없네요. 네, 정답. 네, 등고선 없고요. 하나가 더 없습니다. 아, 네. 아, 없는 게 많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기 위치예요. 이 지도를 폈는데 제가 위치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옛날 아날로그식 종이 지도입니다. 종이 지도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위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북극선을 뭐 계측하고 뭐 달을 따라서 가고 별을 따라서 가고 어떻게든 자기 위치를 찾아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예전의 방식이었고요.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지도 딱 피면 바로 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맵스와 같은 디지털 지도는 피는 순간 가장 지도의 정중심에 누가 나오나요? 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내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이 지도의 중앙에 자동적으로 제가 찍혀요. 이런 거를 에고센트릭, 나를 가장 중심에 둔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효율적이죠.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고, 그러면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목적지만 찍으면은 최단 경로, 최적 경로, 뭐 무슨 뭐 버스를 탈 경우, 기차를 탈 경우 여러 가지를 골라가서 볼 수가 있으니까 옛날 아날로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효율적이지만 그 효율을 쫓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큰 거를 잃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세렌디피티, 우연입니다. 우리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길을 잃어요. 그랬다가 우연치 않게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자친구를 만나서 뭐 여전히 넌 예쁘구나 이러면서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맛집을 찾을 수 있는 거고 항상 비효율에는 세렌디피티가 동반이 되는데 에고센트릭한 이피션시, 효율만 찾다 보니까 그러한 우연의 어떤 발견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감탄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지도를 여전히 좋아해요. 구글 맵스, 얼스 좋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단 지도를 핍니다. 물리적으로 지도를 핀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설레이게 해요. 왜냐하면 이 지도 밖에 뭐가 있을까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디지털 정보에선 그런 건 없죠. 하지만 지도를 피면은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도 밖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하다 보니까 효율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종이가 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가장 좋은 영감과 통찰을 주는 거는 종이 지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효율 면에서 학생을 평가하고 뭐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과 효율이 많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잃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머지 세션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가 계속 쓰다 보면 저희를 만들어버립니다. 디지털 지도만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이 자꾸 효율만 찾게 되는 거죠. 모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 길 말고 저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궁금증을 단 한 번도 안 가져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건 비효율이니까. 하지만 비효율 속에 있는 그 모험과 영감과 설레임들 그런 거 한번 오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세계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글이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같이 살펴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007과 맥가이버라고 하는 대조되는 인물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궁극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트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년 내놓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분포도입니다. 처음에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설레어 해요. 그래가지고 기대치가 절정에 달했다가 아 이거 별로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실망의 세계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계몽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게 이제 가트너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올해 나온 사이클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4. 지금 이제 기대치를 넘었는데 보니까 뭐야 사고도 나고 좀 문제가 있네. 실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이제 좀 더 넘어가야 나중에 이제 안전된 기구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생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바이오텍을 이용해가지고 인공 장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분산된 웹을 만든다든지 3D를 나노 스케일로 출력을 한다든지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기술들이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언젠간 피크를 치고 다시 떨어질 겁니다. 이 기술을 교육적으로 본 게 가트너 사이클의 교육 사이클이에요. 2016년도 데이터인데요. 요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자책, 전자교과서. 이미 우리한테는 종이책으로 있죠. 물론 요거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교과서 중에 디지털 텍스트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어댑티브 이텍스트북. 우리말로 치면 디지털 교과서 아직까지는 요선이에요. 해보니까 뭐야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그런 단계에 아직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치고 나면은 이제 올라가겠죠. 어쨌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교육들이 요 단계에 이미 와 있습니다. 보시면 게미피케이션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됐고요. 오픈소스로 학교 정보하는 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이파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뭐 학교에서 학생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워낙 보안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오면 블록체인으로 애들 성적표 만들고 중학교로 넘겨주고 고등학교로 넘겨주고 그러면 종이 성적표가 아닌 학생의 12년 교과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쫙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갓 나온 컨셉입니다. 이제 막 모두가 설레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쨌건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만 이 도구들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를 구글이 얼마 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정보는 K-12 교육에 대한 어떤 시리즈로서 구글이 지금 내놓고 있는 보고서의 첫 데이터고요. 전 세계 이제 교육 전문가 14명과 인터뷰를 했고 최근 2년 동안 나왔던 이제 급이 높은 저널 논문에 나왔던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구글이 저에게 먹기 쉽게 떠먹여주는 그런 겁니다. 자, 요 그림만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교육이 가야 될 트렌드고 가장 큰 화두가 될 8가지의 화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어쨌건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나중에 자료 다 나눠드릴 거고 뭐 연사로 찍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지 화면이기 때문에 네, 굳이 연사로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8가지 디지털 책임감, 컴퓨팅 사고, 협업하는 교실, 혁신적인 교수법, 라이프 스킬과 업무 역량 대비, 자기주도 학습, 학부모와 학교 연결, 부상하는 신기술, 이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구글이 디지털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근거가 뭔가 봤더니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9가지의 이 핵심 팩터들이 있어요. 거기에 디지털 시민이라고 하면은 뭐 에티켓도 있어야 되고 잘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의사소통도 잘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건강하게 지켜야 되고 준법 정신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8번째 권리와 책임입니다.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무시무시한 힘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great power에는 great responsibility가 따른다는 스파이더맨의 명언처럼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무시무시한 도구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의 바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사들은 학생들이 온라인과 실제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인 기술임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교육 전혀 안 하고 있었죠.
뭐 로그인 잘해서 로그아웃 잘해서 정보를 보호해라, 뭐 댓글 나쁘게 달지 마라, 그 정도만 하고 있었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안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엊그제 뭐 누구 연예인의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막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점차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데이터를 한번 쭉 보니까 트렌드가 점차 디지털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8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8세 미만의 어린애들이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3배 이상 디지털 디바이스를 들여다볼 시간이 증가를 했고요. 스페인의 교사 중에 60%는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부모님들 중에 54%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걸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엄마, 아빠들은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이런 에티켓과 책임감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에서 절대 다수는 온라인 안전이 교과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의 가장 큰 문제점, 애가 뭘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스마트폰 더 작고요. 특히 이제 VR까지 끼기 시작을 하면은 애가 이렇게 씩 웃고 있는데 뭘 보고 웃고 있는지 엄마 아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세상에 빠져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책임감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스페인 교사들의 52%가 나도 그런 교육을 좀 받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화두, 디지털 책임감입니다. 아이들 요즘 거의 많은 시간을 집에서 뭐하니 물어보면 유튜브 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은 이제 안 하더라고요. 지가 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게임하는 걸 본대요. 그냥 편하게 재밌게 본다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100대 유튜브 누가 1등인가. 저는 당연히 방탄이 1등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블랙핑크가 1등입니다. 3,250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구독자를 갖고 있고 2위가 빅히트, 3위가 이제 방탄,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이제 원 밀리언 댄스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댄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제이플라라든지 보람TV, 싸이, 빅뱅,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이제 뭐 허파, 뭐 알고 있는 저희 뽀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쪽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으면 애들이 뭘 보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옛날 시대랑 비교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소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때 6번 생겨가지고 막 너무 신났거든요. 이제 채널이 더 생겼다 그러면서 막 되게 신나 있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컨텐츠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애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위험한 무방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두 번째, 라이프 스킬입니다. 이 라이프 스킬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길래 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니까 라이프 스킬 및 워크포스, 업무 역량 대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은 일을 하기 위한 기초 능력인데 국영수가 아니라 라이프 스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웃긴 게 CPR이에요. 누가 쓰러졌어요. 그럼 심장 마사지를 해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그게 교과 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이 71%. 라이프 스킬이 학업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 선생님이 97%. 그 다음에 부모의 3분의 2가 학교에서 옛날에 집에서 배우던 걸 학교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컨텐츠들이 교실에서 반드시 나누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라이프 스킬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두리뭉술한 정의, 이런 사전적 정의는 정말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 스킬이라 함은 피플 스킬과 소셜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개성, 태도, 직업 간, 사회적 IQ, 감정적 IQ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콜린스 영어 사전을 보니까 후천적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다루고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라이프 스킬이라고 한대요. 결과적으로는
쟤는 뭘 해도 먹고 살 것 같애라고 했던 옛날 우리 어른들의 그 표현이 바로 라이프 스킬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툴툴 털고 또 누가 나 미워하면 아,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또 달래보고 이러한 것들을 라이프 스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중요할까? 1950년대 말에 미국 육군에서 군인들의 역량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하드 스킬, 테크닉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총기 분류하고 탱크 만드는 거를 강조했는데 10년 뒤에 완전히 이야기를 바꿔버려요.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총을 잘 쏘고 무언가를 탱크를 만들고 해봐도 전쟁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데 차라리 총을 못 쏠지라도 차라리 이러한 소프트 스킬이 더 뛰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미 육군에서 정의한 소프트 스킬은 사람과 서류에 관련된 업무 능력으로 검열, 행정직 입력 관리, 연구 수행, 보고서 준비, 업무 효율성 보고, 다리 건설 디자인 등등을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영수라든지 그런 과목으로 할 수 없는 상당히 유연한 그러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자세히 보시면 구글 오피스예요. 공유하고 문서 만들고 저장하고 나누고 보관하고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런 게 모두 구글 도구 안에 구현이 잘 돼 있으면 사람은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은 그 도구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 세계 CEO의 91%가 디지털 기술도 물론 학교에서 잘 배워와야 되지만 일단 애들이 소프트 스킬이 좀 중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고요. 영국의 91%가 학교에서 이걸 좀 가르쳐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85%의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는 객관식 시험, 예를 들어 수능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는 데는 매우 비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많은 연구와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 앞으로 21세기에는 IT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협업하면서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소프트 스킬 그리고 업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뭐 컴퓨팅 사고입니다. 저희는 이미 늦었죠. 뭐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배우려고 해도 이미 어린 시절부터 컴퓨팅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그 사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아이들은 컴퓨팅 사고를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컴퓨터가 하는, 인공지능이 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으면 되고 도구는, 언어는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독일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의 한 40% 정도가 이런 스템 교육 과정에 등록을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내 미래에는 상당히 안전한 커리어를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치면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대신에 차라리 컴퓨터링 사교, 코딩 쪽을 하는 것이 안전한 커리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컴퓨팅 사고의 가장 좋은 게미피케이션 중에 사례 하나가 이 CYOA. 오늘 아까 보신 김성 선생님의 디지털 브레이크아웃 같은 것처럼 똑같은 컨텐츠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지는 yes or no, if and then. 이러한 알고리즘을 그냥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아주 좋은 CT의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환자 진료하는 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똑같아요. 감별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을 찾아낼 때 환자가 열이 납니다. 이게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를 알아야 약을 맞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감별 진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if 뭐면 then 무슨 약을 쓰자. yes인가 아니면 no인가.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감별진단 내지는 알고리즘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체험을 시켜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거를 플레이하고 읽고 하는 것 말고도 꼭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글에 들어가셔서 CYOA 템플릿을 치시면은 빈 종이에 수많은 화살표와 통들이 나와요. 그걸 한 장을 출력을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 내지는 학생분들한테 주세요. 이거 가지고 한번 스토리 네가 만들어봐. 그럼 종이상에다가 구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요. 그거를 그냥 글로 쓰면 소설이 되는 거고 그거를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에 옮기게 되면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건너뛸 수 있는 하나의 영화 같은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기주도학습. 뭐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용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보고서는 없었지만 일본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봤는데요. 일본 고등학생의 91%가 내용을 암기만 하도록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과 16%의 학생만이 수업에서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게 있어도 파고 들어갈 시간이 없죠. 진도를 빼야 되니까. 정답과 오답만이 존재하는 그 세상에서 애매모호한 거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고 4차원 왕따 뭐 이런 친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혼자 파고드는 지가 궁금한 거를 끝까지 파고드는 흔히 말하는 오타쿠와 같은 이런 아이들이 대단히 중요한 인재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자녀분들, 학생들이 있다면은 혼내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구글이 인정한 너는 인재다, 미래 인재상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업하는 교실, 역시 마찬가지죠. 시간적인 이게 자율이 없기 때문에 경쟁과 이러한 눈치 보기만 있다 보니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도구가 바뀌니까 문화가 바뀝니다. 구글 독스 아시는 것처럼 동시에 100명이 접속을 합니다. 커서가 100개가 나와요. 막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작업을 하죠. 사람은 안 보이지만 커서는 보이거든요. 비판을 할 때 훨씬 편해져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연장자이신 어른과도 같이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뭐 잘못했으면 옛날에는 뭐 어때? 아, 좋습니다 했을 건데 구글 독스니까 댓글 긁어가지고 교수님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탁 아주 그냥 칼같이 끊어버리고 그럼 그쪽에서도 아 이건 내가 뭐뭐뭐 한 거야 변명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또다시 얘기를 하고 실제 1대1이었으면 불가능했을 비판적 사고와 토론과 대화들이 이상하게도 클라우드에 올라가니까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직위 체계가 없어지면서 모두가 수평적이고 오로지 목표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공통적인 목적이 생기니까 협업이 좀 가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종이 하나만 갖고 같이 작업하는 것보다 큰 전지 펴놓고 여러 명이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도구가 바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협업형 디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도구들이 워낙 흔해지기 때문에 91%의 미국의 이런 대안학교 같은 이러한 것들이 블렌디드 수업,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기술을 섞은 형태로 수업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압도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요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서광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뭐 최고의 선생님은 역반 선생님이고 뭐 그런 것처럼 최고의 선생님은 사실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한테 배운 것만큼 평생 기억에 남는 게 없고요. 거꾸로 친구한테 한번 잘못 가르쳐 준 거는 평생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자다가 이렇게 이불을 찰 정도로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피어 티칭과 피어 러닝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주인이 됐던 그 교실의 형태가 바뀌고 모든 학생이 서로 도와가는 이러한 협업형 교실로 바뀌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와 학교의 연결입니다. 요거는 아까도 우리 구름학교 대표님이랑도 말씀을 했지만 예전에는 학부모가 교실에서 소외당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그럼 선생님이 영화 보여줬어요. 하루 종일 영화만 보니? 뭐 이런 이제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이의 성적이 어떤지.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닌데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매번 누적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피드백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가능해집니다. 구글 클래스룸에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가디언이라고 표현하는 학부모와 보호자를 불러들이는 기능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같이 관찰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로 적극적으로 보호자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역시 진입 장벽을 낮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 선생님 만나러 가려면 일단 막 화장해야 되고 옷 예쁜 거 입으셔야 되고 어머님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아빠는 못 가죠. 직장에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클라우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심지어 지하철에서 점심 먹다가 스마트폰으로 아, 우리 애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문제구나, 선생님이 힘드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피드백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적인 교수법. 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오늘 여기에 오신 이 모든 분들이 바로 여기에 동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나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 기존의 방법은 물론 좋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배우려고 오신 여기 계신 모습, 선생님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부상하는 기술입니다. 뭐 이거는 비즈니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미래의 트렌드입니다. 정말로 많은 돈이 교육시장으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기술들이 교실을 혁신하고 미래의 인류를 혁신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든지 뭐 칸아카데미라든지 이 모든 형태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교육으로 인재가 나오면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이익을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8가지가 올 한 해 저희가 좀 명심해야 될 8가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맞게 가고 계시는 거고요. 이 중에 좀 내가 미흡했다거나 조금 빼놨던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 조금 더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07이랑 맥가이버 이야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인류가 이제 점점 오래 살게 됨에 따라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죠. 007과 같은 경우는 미션을 나갈 때 Q라고 하는 박사가 항상 무기를 줍니다. 뭐 레이저가 나가기도 하고 톱니바퀴가 나오는 시계이기도 하고 차에서 뭐 미사일이 나가기도 하죠. 옛날에는 그게 먹혔는데 이제는 그러한 무기가 과연 써먹힐지 안 써먹힐지 알 수 없는 몹시 혼란한 미래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교사님들께서 국영수 위주로 좋은 대학에 가서 뭘 하면은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머니 칼 하나 들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자신의 지식을 충분하게 끌어들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인재, 맥가이버형 인재로 학생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끊임없이 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대개 평생 6개에서 한 8개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적에 체스를 아주 잘 두셨던 분인데 체스를 두고 나서 인생이 약간 꼬이면서 더 이상 체스를 잘 못 두게 됐던 분입니다. 인생이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21살에 중국 노인이 태극권 하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태극권을 이제 배웠는데 불과 5년 만에 세계 태극권 챔피언이 됐어요. 애가 똑똑하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체스는 머리로 하는 거고 태극권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거거든요. 도대체 얘는 왜 이걸 다 잘한 걸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체스건 태극권이건 모든 것에는 배우는 기술이 있다. 나는 그 기술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전파하면서 지금은 살고 있는데요. 요 배움의 기술, 선생님이 하나만 이야기해도 10개 알아듣고 심지어는 바람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람풍이라고 해도 아 저건 바람풍이겠지 하고 척하면 착 알아듣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준 상상, 유추, 예측 이런 걸 이용한 배우는 기술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저희는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진도대로 애들을 평가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인공지능이랑 해서 질 수밖에 없는 것만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회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매뉴얼을 참 잘 만듭니다. 글씨가 하나도 없는데 그림만 봐도 뚝딱뚝딱 가구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매뉴얼을 안 따라하는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케아 해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가구를 산 다음에 매뉴얼을 전혀 안 보고 내가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다음에 의자를 가지고 자전거를 만들어내고요. 침대를 산 다음에 내가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애가 미끄럼틀을 좋아해?
그러면은 미끄럼틀이 달린 그리고 비밀의 방이 있는 침대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케아 가방 혹시 파란 큰 가방 아시나요? 가방을 산 다음에 이걸로 내가 뭘 할까? 가방으로 안 쓰고 뭘 할까? 고민한 다음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팬티를 만들어가지고 입기도 하는 이러한 말랑말랑한 사고. 정말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정답은 선생님들 스스로가 러닝 머신이 되셔야 됩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잘 못하지만 계속 배우려고 하는 그 노력들. 저는 접시 돌리기를 해가지고 이제 접시를 잘 돌려요. 접시 돌리기에도 요령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착 돌아갑니다. 던져서 받기도 해요. 이제는 접시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3개까지 할 수 있고요. 이제 4개를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집에서 계속 접시 떨어뜨리고 공 떨어뜨리고 애들이 이제 막 웃죠. 아빠가 이제 중년의 위기가 왔구나. 서커스 가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떨어뜨리고 죽고 떨어뜨리고 죽고 하면서 스스로 저를 비하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우는 과정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기술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접시를 돌리는 걸 애들이 봤어요. 그러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나는 다른 걸 해볼까? 라고 하면서 온 집안과 학교에 배움에 대한 문화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세상에 강자랑 약자랑 있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랑 배우려 하지 않는 자가 있대요. 결국은 누가 강자일까요? 배우려고 하는 자가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오늘 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이 모두 강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